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달리기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거의 매일 나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7일 중에 한 5일 정도, 5일에서 6일 정도는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저는 뭐 오랫동안 달리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여름 달리기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하고 나름대로 저만의 대응 방법도 좀 가지고 있지만 저희 아들은 지금 처음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뛸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최대한 페이스를 높이진 않고 푸쉬를 안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에요.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름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이고 최근 들어서 매년 점점점 더워지고 점점점 습해지고 있다 보니까 달리기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빨리 시원한 가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좀 항상 갈등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비에 대한 욕심이에요. 사실은 컨텐츠나 내용이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비가 조금 더 있으면은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겠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보다 훨씬 좋은 영상을 만드시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저보다는 좋은 장비를 쓰시니까 저도 모르게 아, 저 사람은 장비가 좋아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제 나름 핑계, 변명을 떠올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도 장비가 좋으면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라서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달리기를 할 때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세요? 좀더 좋은 러닝화를 신으면 더잘 달릴 수 있을 거야. 좀더 좋은 스포츠 워치, GPS 워치를 차면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 훨씬 더잘 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제가 지금 장비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리고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아휴 뭐 맨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장비는 저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가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정말 달리기 기록 그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그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들로 인해서 그런 성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달리기 자체 즐거움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고가의 장비나 하이엔드급의 장비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장비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장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얘기 내가 할수 있는 얘기인가? 지금도 저도 좋은 장비, 새로운 장비 나오면은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돌아서면은 아,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하고 또 드러누워서 인터넷 하다 보면은 아, 무슨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또 거기 눈이 돌아가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 마음이 제가 무슨 부처도 아니고 뭐 성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안 쳐다볼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런 걸 구경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하면서 제일
장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아마 1번은 러닝화겠죠? 달리기한테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러닝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러닝화의 욕심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좋은 러닝화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달리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러닝화를 선택할 수 있는 나름의 경험, 좀 낯간지러운 소리를 한다면 안목 같은 것들이 쌓였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어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러닝화가 필요한가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러닝화를 이렇게 막 찾아보시는 분들, 리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간혹 가다가 기준점을 잡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나 기준점 없이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좀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장점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뭐 선수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장점을 얘기하다가 단점을 얘기할 때는 초보자의 기준에서 단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선택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난해한 리뷰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결국 그냥 무조건 비싼 거 하면은 그래도 전 저런 문제들이 좀 적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가의 장비들, 고가의 러닝화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저랑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어떤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내가 하는 달리기는 어떤 달리기인가, 그 어떤 달리기인가에는 절대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옳음과 틀림 혹은 우월함과 우월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션 같은 거를 볼 때 내 패션이 맞고 너의 패션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지금의 시대에서의 달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경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경주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에게 있어서 달리기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 경주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로 우위가 없단 말이에요. 맞고 틀림, 우월하고 우월하지 못하다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선택하실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실 필요도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양한 달리기를 해보시면서 나의 달리기를 찾아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몇몇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떤 달리기를 하면 좋을까요? 나는 어떤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좀 대답드리긴 힘들고,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것도 저는 필견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이 자신의 달리기 스타일을 정의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를 갖다가 자신에게 맞는 걸로 정립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그게 가능하신 분이나 그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타고나셨거나 아니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막 달리기든 뭐든 시작하신 분이 그 분야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 저는 세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다양한 달리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편안한 페이스로 즐겁게 달리는 그런 달리기, 경치를 구경하면서 중간에 쉬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런 달리기, 굉장히 치열하게 그 숫자를 다투면서 하는 달리기, 경쟁하는 달리기, 뭐 트레일러닝처럼 자연을 즐기면서 하는 달리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달리는 풀코스 마라톤이나 울트라 마라톤 같은 그런 지구력 레이스들. 달리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채로운 달리기들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또 즐겨보면서 나에겐 어떤 달리기가 맞는지를 경험해보는 거, 선택하는 거, 첫 번째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공부라는 건 별다른 건 아니고요. 책을, 달리기 관련된 책이라든지 에세이 같은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에세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는 것도 더 좋은 거고, 저 같은 유튜버들도 나름 저는 이제 나름의 지식, 다른 유튜버분들 굉장히 훌륭한 지식을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개하는 정보들을 보시고 공부하는 것들, 이 거기에는 또 맞고 틀림도 없어요.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아무튼 그런 다채롭고 다양한 시각의 정보들을 공부하시는 거, 그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지금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나? 라고 이제 반문하실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꼭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것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차 안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생각하는 행위와 굉장히 비슷한 행위 중에 하나가 저는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쓰기는 정말 또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라고 저는 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글로 혹은 손으로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인터넷에 글을 쓰셔도 괜찮으니까, 요즘 메모장 같은 거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쓰면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시고, why라는 질문도 계속 던져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러너인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시면, 그러면 자신의 어떤 달리기 스타일을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돌아가서 이렇게 되면 자신의 달리기 스타일, 나는 어떠한 러너야, 나는 내가 지향하는 달리기는 이런 달리기야 라는 것들을 조금씩 정립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의 달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오리지널 러너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오리지널 러너가 되시는 겁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이 얘기 되게 멋있잖아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러너.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게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달리기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디 가서 어떻게 달릴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장비를 살 때도 나에게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 나에게는 어떤 옷이 필요한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패션까지도 나는 이런 패션이 나에게 잘 맞아 라는 것까지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만의 달리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정말 탑을 향해서 달려가고 1초, 0.1초를 줄이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러너들도 계시고, 달리기 자체의 어떤 즐거움을 무한히 느끼시고 즐겁게 마치
여행을 하듯이 놀이를 하듯이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달리기를 통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걸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사색하고 생각하고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유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나는 약간 막 진짜 어떤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막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 나가서 매번 기록을 막 갱신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어요. 막 그게 너무 즐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 만사 다 귀찮아지고 그런 달리기가 막 갑자기 싫어지거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러지? 난 내가 달리기가 안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 이제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변화의 시기가 왔구나. 내가 달리기, 나의 달리기 스타일이 이제 좀 변화하는 시기가 됐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던 거 있죠. 야 막 기록 달성했어, 나 막 대단해,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매일 달리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100일, 200일, 500일, 나중엔 1000일까지 막 매일 달리고 인스타그램에 매일 달린 거 막 영상 올리고 하신 분들 나중에 그 족쇄에 스스로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내가 달리기를 영상이나 인스타에 안 올리게 되면 내가 뭔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고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뭐 몇백 일 동안 달린 인스타가 계속 올라오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보는 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계속 바뀌어요. 직업도 계속 바뀌고 철학도 계속 바뀌고 모든 건 다 바뀝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달리기가 뭐 대수예요. 달리기는 달리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달리기가 중요한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상의 달리기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이 보는 여러분의 달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시기가 왔을 때 그거를 절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새로운 나의 달리기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 오랜 시간 평생 달리기라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도 살다 보면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또 주절주절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 운전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런 대본도 없이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할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아무런 대본도 없이 그냥 하는 거지만 정말 옆에 저와 함께 달리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두컴컴하고 목소리가 잘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제 컴퓨터로는 편집이 힘들어지거든요. 컴퓨터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달리기를 만들어 나가시고요. 여러분 달리기가 변화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양한 달리기들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거기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도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 모두 바이바이. 저도 이제 집으로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내리시는 컨셉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